안녕. 여러분, 저희 미니 냉동고 미니 냉동고를 공개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렇게 하겐다즈. 두 번째 칸에는 이렇게. 세 번째 칸에는 이거 너무 맛있어. 치즈 타르트. 네 번째 칸에는 다섯 번째 칸은 만나줄거. 마지막은 이렇게.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오로라 생연어 연어고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사세 윙봉.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쫀득크림 면이 신상이 나왔길래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 잘랐습니다, 위에를. 역시 맛있고요. 그 굉장히 진한 크림 스파게티에 약간 매콤한 맛이 나요. 얘가 확실히 좀 더 매콤하고 이렇게 베이컨도 들어있고 빨간색 고춧가루도 더 많이 보이고. 제 개인 취향은 이게 좀 더 좋아요. 이게 매콤해서 좋긴 좋은데 이 크림 맛이 그렇다면 이번에 연어를. 저 연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나? 연어 맛없다고 하시는 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 신랑은 연어를 절대 안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거를 근데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는 윙봉 중에 가장 맛있는 사세 윙봉. 껍질이 엄청 쫀득하면서 양념이 진짜 완벽해요. 딱 입에 척 감기는 짭조름하면서 적당히 단맛도 나면서 양이 맛있으면 됐지 뭐. 어딘지 모르게 아주 조금 떡볶이 양념 맛이 좀. 그나저나 연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옛날에는
뷔페 가면 한 접시는 그냥 훈제 연어랑 연어를 막 쌓아가지고 연어 먹다 죽은 귀신처럼 막 그 맛에 빕스 가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또 연어는 피부 미용에도 좋으니까 면이 불기 전에 얼른 먹읍시다. 아 근데 오늘 메뉴 진짜 다 너무 맛있다. 제 취향인가 봐요. 먹천 순간 먹는데 일가견이 있다. 지금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수험생 친구들 얼마나 힘들까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이렇게 맛있게 잘 만드니까 편의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설레인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 어딘지 모르게 고추장 맛이 나는데? 베이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네요. 저는 이제 워낙에 기름 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생선도 담백한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연어는 진짜 유달리 여자분들이 연어를 좋아한다는 게 참 왜 남자분들은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죠? 저희 신랑이랑 남동생? 저는 완벽한 육식 예찬론자지만 이 연어만큼은 살도 안 쪄. 영양분도 완벽해. 먹으면 얼굴도 예쁘게 해줘.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구워 먹어도 맛있어. 그나저나 오늘 이 조합을 만든 저에게 진짜 칭찬합니다. 이거 소스 진짜 원투 안녕.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스 카페로 오픈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카야 토스트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일단 카야 토스트의 가장 기본은 식빵을 얇게.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식빵을 또 반으로 잘랐더니 그리고 버터. 버터꽃이 폈어요. 카야 잼. 이거 엄청 추천 많이 해주셨어요.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는 수란.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렸거든요. 얘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래요. 이렇게 예쁘게 바르고 버터를 이렇게 올리고 뚜껑을 덮어서 그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를 이 수란에 한번 해볼까? 오, 약간. 오, 약간 좀 수란처럼 됐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간장도 살짝 넣었어요. 미친 맛인데? 너무 맛있는데? 맨날 먹고 싶다. 여기다 간장 좀 더 쳐도 되겠다. 잠깐만요. 수란에다가 간장을 조금 더 넣었어요. 이거 이번엔 달콤 진한 달콤 진한 바르고 버터를 뚝 뜹니다. 이번엔 요렇게 그냥 한번.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좀 더 맛있네요. 왜 이렇게 맛있죠? 계란 좀 덜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 전자레인지 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자레인지로 수란 만드는 방법 나와요. 다시 초록색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닌데?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하는 동안 식빵이 좀 식었잖아요. 토스트 막 나오자마자 쓱쓱쓱 발라서 바로 해먹으면 너무 맛있어. 버터는 고메 버터 썼어요. 맨날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만들어 먹고 싶은 그런 맛.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은 연어를 먹었으니까 연어는 다이어트 식이니까 달달한 거 하나 더 준비했어요. 가지고 올게요. 오늘의 달달이는 이거 루시앤정에서 쿠키가 또 왔어요. 사장님이 할로윈 데이 때 애들이랑 먹으라고 보내주셨어요. 막 두 번째 보내니 더 친숙한 느낌이에요. 하트 뿅뿅.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부터 먹고 나머지는 다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쫀득쫀득한 달콤한 약간 우유맛 나는, 가끔씩 싱크대 위에서 요거 하나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15초 돌려가지고 야금야금 먹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번엔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귀엽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쫀득한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너무 달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맛있어요. 우유에 찍어 먹은 게 더 맛있네. 이번엔 우리 은서가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은채는 여기 있는 M&M만 좋아하고, 채근이는 원래부터 단 거 안 먹고. 순간 민트 향이 났는데? 뭐야, 이거 진짜 민트 향 나요. 민트 초콜릿들이 들어있나봐. 굉장히 매력있네. 그리고 막 민트를 막 엄청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요즘 민트가 좀 좋더라고요. 그 쏴한 그 이거 괜찮네. 근데 막 부서질까봐. 중간에 이게 밑줄 건가? 저 지금 되게 욕심 많은 어린이 같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걸 뺏기지 않겠다고. 저는 할로윈데이 때 애들이랑 호박 바구니랑 망토 같은 거 하거든요. 어느 나라 문화건 아니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랑 뭔가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아이들이 관심 갖는 건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할로윈데이를 했었어요. 소품 같은 거 몇천 원 안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거기에 사탕 담아주고 놀고. 민트향 계속 나는데. 한 9초 정도 더 돌렸거든요. 얘는 전형적인 초코.
특별한 날 한 번씩 먹기 좋아요, 진짜 여러분. 이건 막 매일 먹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모임이나 파티 같은 거 할 때 챙겨가면 핵인싸 될지도 몰라요. 나 오늘도 너무 맛있는 하루였다. 아직 하루가 끝나려면 멀었지만. 우유랑 같이 먹으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이게 한 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가능할란지. 이렇게 큰 게 어떻게 한 입에 들어가죠? 밥을 부르는 치킨. 맛있겠죠? 왜 안 오지? 행복하. 아빠는 영상 통화했다 들어볼까? 어. 와, 저기 해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행복. 준비 시작. 와, 맛있겠다. 탄탄. 여기 자꾸 눈에 꽂혔어. 이거? 응. 불고기. 오빠, 난 축하해준 건 미안해. 아, 많이 안 축하해준 거라 미안해. 오늘 아침에 부담스럽다고 콜피스 하나 사달라고 하더니. 생일 선물로 뭐 사줬다고? 오빠 콜피스 사달래. 콜피스? 어, 그 400원짜리. 나고 생일 선물로 콜피스 줬어? 응. 내가 오빠 내가 프링거스 사줄 거 막 계속 이렇게. 프링거스 먹고 싶다면서 엄마도 아까 일부러 가서 사왔는데. 아이언맨 케이크는 거의 세 달 전에 아무 돌아다녀도 안 보이더라. 인제도 케이크 줄까? 안 먹어? 케이크 줄까? 응. 이제 밥상 치워야 되는데 남은 건 뭐.
남은 거 잔반 처리. 케이크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케이크는 냉장고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크 판채로 들고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 어차피 냉장고 들어가봤자 그래도 부드러워서 쑥쑥 들어가는데? 원래는 아이언맨 케이크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얼른 먹고 치워야겠다. 이상하게 싱크대 앞에서 먹으면 엄청 허겁지겁 먹게 돼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끔하게 먹었다. 지금 빨리 먹어야겠어요. 은채야. 응? 원래는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배부르네. 그래도 먹어야겠어. 응.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나? 아 진짜. 이모들 안녕. 요리 안녕. 오블리요.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 여기 유린기 엄청 맛있다고 해서 언니 언니 오늘 그거 보니까 우리 또 커플? 우리는 항상 말을 하지 않아도 언니 오늘 좀 되게 예쁜데요? 새우 혹시 설비 미웠어요? 나도 골프 칠 때 없거든. 옷이 없어서. 오늘 청바지도 좀 예쁜데? 왜 이래? 청바지 어디서 샀어요 언니? 책 그냥 해도 이런 거 나 골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대? 매운 사람은 매울 수도 있고, 난 매워서 매웠거든. 파채 들어간 후라이드 치킨 뭐죠? 맛있다. 아니 근호 언니 만나 포식해야지 했는데 난 너만 나 많이 먹어야지 여생 그래 언니 뭔가 엄청 일타고 있어야지 따라하니? 응.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싶다. 아이스박스에다 뭘 꺼내려 가지고 하나씩 꺼내면서 하나씩 꺼내면서 오늘 좀 환산하네. 아니 자전거 저 오면 어색하고 이상한데? 자전거 꽤나 이상해요 언니. 고장났다. 고장났나 봐. 뭐 나왔어요 언니. 강원도가 매르지? 페달이 고장난 듯. 맛있다. 하루를 한번 하게. 아. 맛있는데? 다 먹었어? 그치. 먹었어. 아니 절대. 오늘은 진짜 다부. 내가 내 꿈을 살펴볼지 모르겠네. 상식이 닦아야지. 일단 이런 다른 거 다 맛을 먼저 전부 다 하나씩 보고 일단 먼저 닦아야지. 먹을 수 맛있다. 한 입만 더 먹어. 갸뚜. 이거 튀김이 나오나? 비스킷처럼 이래서 되게 맛있다. 앞으로는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뭐 발라먹는 것들 좀 챙겨가지고 다닐까요? 프로틴이랑 잼이랑 이런 거? 여기는 진짜 첫입에 옥 이게 아니라 먹을수록 맛있게 있는 거 그래요. 그런 거 맛있어. 엄청 달지도 않고. 맛은 뭐 봐요 언니. 지금 잘라볼까요? 반에 반. 반에 반이요? 어. 이만큼? 3분의 1. 이만큼? 못 먹으면 싸준다고. 뭘 쌀 건데요? 여기서 다 먹고 가야지 도대체 뭘 싸요? 기다리고 있다. 아니 내가 몇 개 내가 몇 개. 언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언니 이러다가 막 5개 메고 있는 거 아니야? 보따리랑 언니 지금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두침에 간장찜닭, 가장 맵게, 그리고 헬로네이처에서 파는 치즈 돈가스, 그리고 얘네는 비품푸드의 치즈볼. 얘네는 제가 먼저 튀겨놔가지고 좀 식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넓적당면 추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누룽지 요거 추가했어요. 일단 치즈도 추가했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먹기 전에 얘부터 먹어야 돼요. 너무 뜨거울 테니까 얘는. 이게 BHC 치즈볼하고 가장 흡사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얘네는 튀기면서 두 개가 붙었네요. 집에 뿌링소스 하나쯤은 다들 있죠, 냉장고에. 좀 전에 두 개 붙어있는 걸 먹었는데 중간 부분이 덜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깜짝 놀랄 맛이었어요, 여러분. 봐요. 대박. BHC 치즈볼하고 진짜 흡사해요, 여러분. 진짜 비슷하네요. 물론 BHC 거가 아주 조금 더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을 한 95% 정도 흉내냈어요, 진짜. 치즈가 굳으면 안 되니까. 맛있어. 내 술은 성공. 그럼 이쯤에서. 아니 원래 오랜만에 중국 음식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막 갑자기 되게 배가 고파지니까 막 당면이 미친 듯이 넓적당면이 머릿속을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급 메뉴를 변경하면서 어차피 얘네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매워요, 여러분. 매운맛 시켰더니 그 청양고추의 매운맛 있죠? 어? 매운데? 너무 맛있는데? 빨간찜닭보다 간장찜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간장찜닭이 그 안동찜닭인데 거기다 청양고추랑 막 매운 그거 막 넣어놓은 그런 맛이에요. 진짜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약간 고추기름처럼 빨간 기름도 보여요.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건 매운맛 당면, 이 넓적당면 찜닭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넓적당면이랑 치즈 추가해서 무조건 이거 하나는 담궈놔야겠다. 아 근데 당면 추가 안 해도 기본적으로 당면이 많아요. 와 그냥 막 찜닭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맛있게 양념된 넓적당면 먹고 싶어 이 생각. 어떡찜 이게 언제부터 나온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맛에 비해 유명세가 너무 덜한 것 같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 대박이에요 진짜. 아까 담가놨던 돈까스 이 맛있음을 뭐라 설명할 길이 없네. 진짜 맛있어요. 그 맛있는 간장 양념이 되게 청양고추 막 그런 매운맛이 나면서 그 밥을 부르는 양념인데 어쨌거나 여기는 진짜 넓적당면 맛집이다. 바삭한 누룽지가 쫀득해지면서 양념 딱 배어물어가지고 갑자기 넓적당면이 엄청 땡겼다 그랬잖아요. 고맙다 나한테 나 스스로. 그나저나 이 진짜 치즈볼도 진짜 대박이네. 30알 들어가지고 만원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마치 BHC 치즈볼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거든요. 먹어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사 먹어봤던 치즈볼 중에 가장 비슷하다. 아 진짜 젓가락 써야지. 완전 제대로 비볐거든요. 맛있을 때 입에 이것저것 넣고 싶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애가 있을 수가 있지? 얘네는 너무 착하다, 착해. 왜 맛있는 걸 이렇게 막 듬뿍듬뿍 아낌없이 주는데. 방금 뜨거운데 되게 매운 게 확 들어오면서 아 너무 맛있어. 여기까지만 일단 건져 먹고 찜닭 먹는 동안 분명히 치즈가 식었을 거란 말이죠. 얘를 양념에 버무려서 먹어야겠다.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때쯤이면 이제 수능이 엄청 가까워져 있겠네. 날도 추워지고 우리 19살짜리 이쁜이들은 엄청 긴장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어떤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이지 수능이 인생의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노력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실수로 인한 결과물로 인해서 끝나는 인생은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냥 그 말 너무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 댓글에 보면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좀 있으면 결과, 또 뭐 수시? 그런 거 댓글 많이 달려있으면서 되게 긴장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댓글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 못 볼 수도 있고 잘 보면 좋고 그걸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앞에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줄 텐데 댓글에 일일이 달아줄 수도 없고 인생에서 그냥 털썩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으면 아주 조금씩 뭐 기어가든 옆길로 이렇게 삐뚤삐뚤 가든 어딘가로 걸어가고만 있다면 분명 도착하는 곳이 있거든요. 포기하거나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도 맛있어요. 저 오늘은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네. 하는 이 소리를 최대한 누르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억지로 하면 어색하고 참다 보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고 맛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라. 일단 당면 싹 건져 먹고 닭조가리랑 양념 좀 남은 거는 냉장고 딱 넣어놨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 여기다 이렇게 돈가스 담궈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요 집은 원래 주먹밥도 엄청 맛있거든요, 여러분.
한 젓가락만 더 먹고 치워야겠다. 와,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배불러. 그리고 디저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컵이 굉장히 예쁘죠? 이거 분홍 언니가 어저께 선물해줬어요. 스타벅스 할로윈 뭐 컵인가 봐요. 오. 더 맛있게 느껴지네. 오늘은 만나제과에서 제가 아무튼 이렇게 만나제과에서 이것저것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은 얘네만 일단 맛을 보고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서. 먼저 이것도 푸노 언니가 사줬어요. 똑같은 맛인가? 되게 기분 좋은 냄새. 이렇게 코카콘이 카라멜 코팅? 이건 맛있네요. 코칼콘에다가 카라멜 옷을 입혀놨어요. 맛있네. 계속 손이 가는 카라멜, 뭐 땅콩, 메이플콘, 프레첼 이런 거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단만 있어요. 단. 짠이 없네, 짠. 그게 살짝 아쉽긴 한데 맛있다. 아이스크림 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얘는 버터 쫀득빵. 굉장히 달아요, 여러분. 물론 제이뱅크에서 맛있는데 제가 왜 했냐면 그냥 단 정도가 아니라 아, 달다. 약간 쿠키 같은 타르트가 되게 두껍게 있는 타르트지? 그리고 그냥 카라멜 같아요, 완전 맛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달다고 들었거든요? 기분 전환 전환용으로 좀. 얼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네요. 되게 쫀득한. 자막으로 뭔가 설명해야겠다. 이번엔 이것이 리얼 콤보.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분 다시 이거 너무 맛있다. 굉장히 진한 치즈케이크에 짭조름한 치즈가 다 들어있고 일단 버터 쫀득빵은 굉장히 달고 쫀쫀하고 막 카라멜 맛, 버터 맛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할 맛이고 얘는 치즈케이크인데 짭조름한 맛 나서 이렇게 과자도 들어있고. 아이고. 맛있네요 이건. 여기 만나제가 여기가 옛날부터 추천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맛이 굉장히 세네요, 쎄.
아이스크림도 맛있다. 이거 일단 맛있어요. 여기가 밑에 아까도 타르트지가 맛있었는데 이번엔 얘가 앙버터스콘? 얘가 앙크미스콘? 둘은 맛이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파다구 버터를 좋아하니까 통팥이 막 스콘은 되게 뻑뻑한 스콘이고 통팥도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는 그 통팥 맛이 나요. 일단 요 상태에서 얘를 한번 뭐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아우 포크로 먹으려니까 진짜 손으로 먹어야겠어. 얘가 딸기잼 있어서 그런지 요 스콘에는 얘가 좀 더 잘 어울린다. 우유랑 먹기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달아요. 또 맛이 진짜 강해요, 여러분. 먹자마자 확 단맛 느끼고 싶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을 디저트집. 일단 아직 좀 더 먹어보고 얘는 스콘이 좀 더 비스킨 느낌? 나쁘진 않지만 또 사먹을 맛은 아니다. 버터랑 팥이 맛없긴 힘들어요. 근데 워낙 맛있는 걸 제가 많이 먹어봐서 지금 3시 30분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빨리 맛을 보는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얘는 나는 흑임자다. 흑임자 비비빅을 엄청 농축시켜놓은 막 거기에 단맛을 해준 얘네는 약간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먹어야 될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진하고 달고 얘는 로투스 크림치즈 케이크 같아요. 굉장히 진한 로투스 맛 엄청 달아요 얘도. 로투스 과자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위에 여기가 완전 엄청 진한 로투스 크림 맛. 밑에는 되게 부드러운 치즈빵. 얘는 말차 쫀쫀 초코컵 브라우니. 얘네가 지금 살짝 녹았나봐요, 여러분. 얘네는 전부 약간 얼려서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단맛이 좀 중화되고 그 쫀득한 식감이 더 살아나겠죠? 아직 냉동실에 얘네들 되게 많거든요. 다음에 진짜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먹어봐야겠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녹텔라? 그 맛이에요. 제가 실수했네요. 진짜. 이게 녹으면 안 되고. 일단 조금씩 한 덩이씩 남은 거 다시 냉동실로 넣었거든요. 좀 이따 다시 빼서 먹어볼게요.
얘는 마늘맛 콘 스낵. 브이콘하고 엄청 비슷하게 생겼고요. 브이콘하고 살짝 다른 게, 빨리 먹어야겠다. 어딘지 모르게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거 맛있어요. 브이콘에다가 나초 맛을 좀 섞어놓은 맛인가? 아무튼 여기서 되게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얘도 중독성. 마늘 맛이 나는데, 근데 저는 전체 데리러 갔다 올게요. 괜찮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이콘이 조금 더 좋네요. 근데 편의점에서 보이면 한 번씩 사 먹을 것 같아요. 엄마랑 은채는 지금 산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한번 다시 먹어보려고. 아까 뭔가 잘못된 조금 얼긴 온 것 같은데 이제 좀 꾸덕해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졌다. 얼어져 있는 거를 먹어볼게요, 바로. 그냥 굉장히 얘 자체가 그냥 캐러멜 느낌이에요. 아, 이거 먹을수록 괜찮네. 버터 쫀득밥.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배부르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먹을 때 만나제가 여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많이 주문하지 말고 제일 베스트들을 주문해서 냉동실에 탁 넣어서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드셔보세요. 그래서 본인들 취향에 맞으면 다른 것도 도전하고. 저는 열 몇 가지로 산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막 놔두고 먹을 아이가 아니네요. 하나씩 먹으면 되게 맛있을. 쌉싸름한 아메리카노나 우유랑 같이 하나씩 먹으면 맛있을 아이들.